두성이라 볼품없는 볼거리여도 시상 진실하게 산 탓에 시방 텔레비전에서 무신무신 도둑놈 소골이라고 저리 난리판이어도 두 다리 쭉 뻗고 살자냐? 아이고 시상이 요 모양 요 꼴이다 본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것이 진리냐? 양심껏 속시로게 산 놈이 병신맹이로 사는데 그래도 사는 건 진실허야혀. 농사짓는 건 맹이로 땀 흘린 자만이 든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시상 있지요. 그 시상 약대사 읽었다고 모두 서울로 가는데 힘들어 농사 못 짓겠다는 놈 서울 간다고 참기름에 밥 비벼 먹을 듯 무슨 똑 부러지는 수가 있간디? 사는 건 거칠애가 아니여. 살다 보면 존나로 어째. 아이고 내년 쌀값은 좀 올란가 모르겠네.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라. 김경훈. 아직은 꽂히고 싶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깊은 밤 빗소리에 흐느끼는 가슴으로 살고 싶다. 귀뚜라미 찾아오는 달밤이면 한 번에 시집을 들고 달빛 아래 녹아드는 촉촉한 그리움에 젖고 가끔은 잊혀진 사랑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다.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라. 꽃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저무는 중년을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여인이라고 불러다오. 내 이름을 불러다오. 사랑스런 그대라고 불러다오. 가끔은 소주 한 잔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이지만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가슴이 아름다운 중년의 멋진 여인이라고 불러다오. 아직은 부드러운 남자를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나이. 세월의 감을 소리 없이 건너고 있지만 꽃잎 같은 입술이 달싹이면 사로비아 향기가 쏟아지는 나이. 이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